이번 시간에는 연습 방법 중에서 하체가 이 음벽에서 미리 빠지는 골퍼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딥박스에서 공을 쳤는데 힘을 주면 줄수록 피니시 자세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남아요. 네. 자꾸 이렇게 힙을 빼면서 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칠 때 자꾸 몸이 서지시는 분, 임팩트 때 몸이 자꾸 서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결국 하체가 사용이 되는 건데, 윗벽에서 하체가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윗벽에서 윗벽보다 뒤로 빠지면서 회전되는 이유가 힙이 잘못된 방향으로 네. 회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스윙이 들어온 다음에 다운스윙이 자꾸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이 회전법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 방법으로 백스윙을 들어요. 그리고 치면서 왼쪽 발에 윗벽에다 힙을 위치하면서 이 오른쪽 다리를 우리 볼링 칠 때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그렇죠? 네. 밸런스 잡기가 꽤 힘들지만은 이렇게 들어서 칠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 얘는 안 돌고 이런 액션이 생겨요. 정면에서 보면 힙이. 때문에 이렇게 돼요. 힙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의 반대죠. 그쵸? 네. 그리고 드리는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칠 거예요. 밸런스 이렇게. 발레리나 같아요. 다시 발레리노 같습니다. 밸런스 잡기가 쉽지 않아요. 네.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쳐친다. 그냥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서 있기도 힘들.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달라도 힘들 것 같아. 쉽지 않아요. 다시. 좋은 연습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힙이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예. 저도 힙이 빠진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냥 힙이 빠지는 건 내가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뒤에 보고 치는 거는 좀 잘 할 수 있는데. 와, 발 넘어지네요. 저거 비슷한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넘어진다는 건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못 한다는 거죠. 더 이렇게 안 되고 인사이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다리를 들어보세요. 더 여기서 대지 말고. 들고 있어 보세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어. 근데 이게 해보니까 뒤에 남는 게 자꾸 상체가 떨어지니까 자꾸 뒤에 남네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중심 잡기가 있죠. 이번에 좀 상체를 더 오른 어깨를 앞으로 쏘면서 한번 해보시죠. 예. 아,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돼야 되구나. 저도 이게 인사이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네요. 이걸 써야 되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걸 써야 되네요. 예. 지금도 뒤로 올라 그래. 이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니까 안 넘어지네. 그러네. 이거네.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거네. 그렇죠.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인데. 몸이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 남으니까 그렇죠. 떨어져. 아, 이거를 해야 이거를 되겠다. 코스에서 이거를 웨치샷 같은 걸로 네.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안 넘어. 넘어지네요. 이게 그럼.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안 넘어지네. 이건. 아, 이거 정말 좋은 방법. 이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안 넘어지지. 이렇게 안 넘어지지. 힙이 빠지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